안녕하세요. 오늘은 파김치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파김치를 어떻게 하시나요? 캘리포니아 금강밥상에서는요, 젓갈과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김치를 담그는데요. 그 대신에 토마토나 꿀, 레몬 등을 사용하지요. 파를 깨끗이 씻어서 그럼 준비를 했고요. 무는 1kg짜리로 해서 한 개를 준비했어요. 이 무는 숙박지 김치 담듯이 어서 썰어 주시면 좋고요.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파김치 무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파김치나 부추김치 할때늘이 무를 한개 정도 썰어 넣지요. 파에는 소금 2큰술을 넣고 절일 텐데요. 골고루 이렇게 뿌려 주시고요. 네, 1큰술을 골고루 뿌려 줬고요. 또 다른 1큰술을 더 넣도록 할게요. 네, 한국에서는 요즘 쪽파가 많이 나오는 철인데요. 그런 쪽파를 사용하시고요. 이건 미국은 쪽파보다는 조금 더 굵은 요런 파가 수프에 가면 늘 있는데요. 요것도 담가 놓으면 정말 맛있어요. 무는 소금 1큰술을 넣고 절이도록 할게요. 네, 요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절여줄 텐데요. 그동안에 양념을 준비하면 좋겠지요. 네, 마늘은 한 통을 까서 준비했고요. 생강은 2편 정도. 그리고 토마토 한 개, 150g을 준비했고요. 양파 반 개랑, 그리고 빨강 생 할로피뇨 고추를 한개 넣을 거예요. 요거를 넣어주면은 훨씬 김치 맛이 깔끔하지요. 먼저 마늘이랑 생강, 양파를 갈아줄 텐데요. 요 재료를 먼저 넣고 한번 갈아준 다음에 다른 재료들을 넣으면은 이 마늘이 동글동글 입자가 남아돌지 않아서 좋지요. 네, 양파도 듬성듬성 썰어 주시고요. 이렇게 블렌더에 넣고 갈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작고 단단한 재료들을 먼저 갈아주고요. 토마토 한 개를 듬성듬성 썰어서 넣을 거예요. 이 토마토는 색상도 좋게 하지만은 익으면서 감칠맛과 깊은 맛을 내주지요. 빨강 생 할로피뇨 고추도 한개 썰어 주시고요. 저는 모든 김치에 이 고추를 한두 개꼭 넣는데요. 요걸 넣는가 하고 안 넣는가 하고는 김치 맛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블렌더에 넣어준 다음에 갈아 주시고요. 토마토와 생고추를 넣고는 그렇게 곱게 안 갈아도 되겠지요. 네, 여기에 파랑 무 절인 것도 물을 버리지 마시고요. 여기 양념에다 섞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찹쌀풀 한 컵을 넣을 텐데요. 요거는 현미찹쌀 2큰술에다가 물한 컵을 넣고 풀을 쓴 거예요. 네, 그리고 고춧가루는 맵지 않는 걸로 해서 반 컵을 넣도록 할게요. 요거는 취향에 따라 조절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소금 2큰술을 넣어주시고요. 요거는 계량스푼 2큰술짜리인데요. 꿀도 2큰술 넣도록 할게요. 파김치는 아무래도 좀 붉은 빛이 돌아야 먹음직스럽더라고요. 토마토랑 빨간 고추가 들어가서 좀더 빨갛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색깔만 그렇지 그렇게 맵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양념이 준비됐으면 바로 버무리기보다는 양념이 좀 어우러지도록 한 2, 30분 정도 두면 좋겠지요. 네,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양념이 아주 고운 색으로 변했네요. 먼저 무부터 양념에 버무려서 김치 담을 용기에 담도록 할게요. 이런 파김치를 담을 때요, 무를 요런 밑에 깔아주고 위에 양념한 파를 얹어주면은 파가 익으면서요, 그 파의 향이랑 무의 맛이 어우러져서 김치가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있으면은 이제 월동무가 다 들어가는데요. 월동무가 없어지기 전에 요런 김치를 담아놓으면 좋겠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파에다 양념을 묻혀보도록 할게요. 가능하면 가지런히 요런 묻혀주면 좋겠지요. 네, 이렇게 가지런하게 해서 김치 용기에 담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한 5줄기 정도를 이런 식으로 돌돌 말아서 담가 놓으면은 한 끼에 한두 개씩 꺼내서 먹기가 좋겠지요. 차곡차곡 무 위에 얹어 주시고요.
네, 이 파김치는 국밥이라든지 탕 종류 음식하고 잘 어울리는데요. 첫째는 간이 잘 맞아야 하고요. 둘째는 잘 익어야 해요. 충분히 익혀주지 않으면은 이 파 자체가 매우니까요. 그래서 꼭 푹 익혀서 드시면 좋겠어요. 네, 남았는 양념도 이렇게 끼얹어 주시면 되겠지요. 네, 이렇게 해서요. 요즘은 날씨가 그렇게 덥지가 않으니까 한 이틀 정도는 실온에서 익혀야 될 거예요. 네, 요거는 담은 지가 한 3주 정도 지났는데요. 요즘 아주 잘 먹고 있어요. 숨이 다 죽으니까 훨씬 더 맛있게 보이네요. 네, 요런 김치는 한번 담가 놓으면은 아주 좋은 밥반찬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담가 보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